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오늘은 선녀님께서 요청하신 발따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발따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차는 발따귀가 있고요. 또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바깥쪽으로 차는 옆 발따귀가 있습니다. 먼저 동작을 4회씩 보여드린 뒤에 본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따귀를 차려는 발을 뒤에다 놓고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먼저 기본 발따귀 4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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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기본 발따귀고요. 다음엔 몸을 옆으로 틀어서 차는 옆발따귀입니다. 기본 발따귀는 정면으로 마주선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들어서 발의 옆면을 때리는 것이고 옆발따귀는 몸을 측면으로 틀어서 앞발로 찰 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앞발로 상대방의 옆 측면을 타서 옆으로 발따귀로 얼굴을 때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발따귀를 찼다고 하면 보통 많은 무술들에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돌려차는 발차기가 있는데 네, 택견에서 발따귀는 그렇게 크게 돌려차지 않고요. 상대방의 곁을, 항상 발이 상대방의 곁을 타는 최소 각도로만 발을 씁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곁을 타면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들어 올리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발을 쭉 펴서 상대방의 얼굴을 발 바닥으로 가볍게 이렇게 차는 게 발따귀입니다. 택견 경기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발을 길게 쓰면 잡혀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너무 곧게 펴서 들어올리게 되면 상대방의 어깨 이렇게 걸쳐지게 되고 이러면 상대방이 바로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기에서는 발을 짧게 써야 합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어깨를 쓰지 않은 상태로 발을 들어 올려서 빠르게 터치를 하고 오는 것이죠. 네, 이 발따귀는 사실 택견 경기에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기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경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어깨를 친다든지 혹은 이렇게 손목제비를 잡아서 상대방의 등쪽 측면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사각에서 들어와서 발길질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옆발따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옆발따귀는 반대편 곁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먼저 곁을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 축발을 틀어서 몸을 옆으로 틀어주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서 발을 얼굴로 차고 떨어지는 발길질입니다. 택견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좁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을 너무 멀리 뻗어서 이렇게 차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에 걸쳐지게 돼서 잡혀서 잘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살짝 후려차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준 상태에서 짧게 툭 네, 이렇게 짧게 쓰는 발길질로 연습을 했을 때 네,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기본 연습은 뒷발로 이렇게 길게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그 견주기에서 쓸 때는 이렇게 좌우 밟기 상태이거나 혹은 약간 우리 헛밟기나 네, 앞발을 낸 상태에서 앞발로 빠르고 가볍게 차주는 게 옆발길질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에서 이 발따귀나 옆발따귀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따귀는 특별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예, 요령만 알면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발길질입니다. 먼저 그 발길질을 연습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리는 네, 그 올려제기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 올려제기 동작으로 이렇게 무릎을 항상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구부려져 있는 상태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 올려준 상태고요. 만약에 품밟기를 활용해서 한다면 품을 밟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바로 발따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발을 구부린 상태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발을 앞쪽으로 던져서 안쪽으로 채주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품 밟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을 펴면서 밖으로 쭉 뻗어주는 거죠. 뻗은 걸 안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채주면 자연스럽게 발따기가 되는데 이 발길질은 굳이 저번에 후려차기처럼 뭐 바를 잡지 않아도 높이에 따라서 가볍게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네 이렇게 연습하기가 아주 굉장히 쉬운 발길질이니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발따기를 좀 더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싶을 경우에는 발가락을 끌어당겨서 이 발길질이 발따기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발 뒤꿈치로 상대방의 턱이나 얼굴을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발길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꿈치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상대방 턱을 가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네, 발길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발따기는 정면을 보고 하는 발길질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지만 옆발따기는 지난 시간에 후려차기처럼 몸에 축을 틀어서 발길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그때처럼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후려차기를 발을 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주고 그 다음에 걷어드렸는데요. 옆발따기는 이 후려차기의 역순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발길질을 하기가 좋습니다. 후려차기가 축을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뻗어지는 게 끝인데 옆발따기는 먼저 이 후려차기의 끝나는 지점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들어준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발을 펴서 둘 이러면 후려차기 끝모양하고 비슷해지는데 이때 엉덩이를 수축해주면서 발을 바깥쪽으로 무릎을 접어주면서 당겨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옆발딱인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동작을 잡아주시고 항상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발길질은 항상 연습을 하실 때 최대한 길게 연습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짧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길질을 처음 연습을 했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발길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짧게 연습을 하면 길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최대한 길게 연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항상 발길질은 길게 연습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을 들고 후려차기 끝나는 지점처럼 발을 뻗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잡아채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한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 넷.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 넷.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몸꼬리를 놓고 그 자기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서 허리 높이, 그 다음에 가슴 높이, 그 다음에 얼굴 높이로 차차 넓혀가면 됩니다. 이렇게 몸꼬리를 놨을 경우에는 아직 중심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허리 높이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허리 높이에서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점점 높이를 높이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따기와 옆발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기술이 있다면 계속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기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